전염병으로 물든 지랄맞은 2021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. 아쉽지만 올해도 그 괴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 이은병할 놈의 이은병이 빨리 종식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.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 및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불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식당을 차렸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식재료나 조리법을 개선하면 되겠지만,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2020년 2월이라면 뭘 어떻게 개선해도 큰 손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.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이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런 불행이 수시로 찾아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. 뭔가 해야 되겠죠. 저도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려고 합니다.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22년에는 태국에 갈 생각입니다. 태국 현지의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입니다.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삶의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아무튼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